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3셀 먼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네,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MSSS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어,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요. e-book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어, e-book 구입점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구입 대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거나 플러스를 누르시면 안쪽에 있는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회원사 코드 더블 클릭, 결제 구분 더블 클릭, e-book명 더블 클릭, 구입 수량 더블 클릭, 단가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섯 개의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북명을 선택하시고요. 유튜브의 신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갔습니까? 오른쪽에 오셔서요. 문제 제시된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을 선택하시고 다시 갔습니까? 선택하신 다음 호모데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조건인데요. 결제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 체크 카드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먼저 선택해, 오른쪽에 오셔서 체크 카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셔서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기준은 결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 회원사 구분을 기,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하겠습니다라고 정렬 순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마침 누르신 다음 데이터는 표 형태로 어, A3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선택한 A3이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가져온 데이터 표는 데이터 버, 데이터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의 위치가 A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뭐 뭐, 이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필드명은 여러분이 임의로 필드명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먼머 뭐, 뭐, 이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어,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이 있는 첫 번째 H4를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음, 상위 10이 이내에 들어갑니까? 라고 되어 있으면요. 작거나 같다. 네. 순위1배 해당, 하니 그러니까 10등에 해당한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해야만 1, 2, 3, 4, 5, 6에 해당한 값에 포함이 되겠죠. 아, 순위가 10보다, 네, 문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순위를 먼저 구해서요, 구한 순위가, 음, 10이 이내입니까? 라고 해야 되니까요, 랭크함수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구입 총액이, 음, h4에 있는 값이요, 신표. 그 다음, 전체 범위를 지정하되, h4부터 h27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어, 가로 닫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H4에 해당한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순위가 어, 10이 이내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 문제가요. 구입 총액이 상위 10% 이내입니까? 순위를 구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구해 11, 12, 1 3 있는데 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부터 10까지 안에 조건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H4부터 에 있는 데이터부터, 이제, 처음에는 절대 참조하지 않으면요, h5, h6, h7 해가지고요, 구입 총액 전체 안에서 본인의 해당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내입니까? 그 다음,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음,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뭐, 뭐, 이거나 라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 조건에 만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뭐, 뭐, 이거나 합니다. OR 함수가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구입 수량이 있는 어, 이 4세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는 10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또는 다시 구입 수량이 3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합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합니다. 이제 랭크와 OR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온 거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문제에서 특별한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우리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고요. 고급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데이터 범위가 A3부터 H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지정하셨던 A30부터 A31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는 A3셀부터 3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입 총액이 이제 상위 10% 이내라고 하니까 아마 큰 데이터들, 음, 구입 총액이 값이 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입 수량은 5 또는 5보다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고급 필터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데이터는 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때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4부터 선택하셔서 H27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먼저 등호가 필요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어, 구입일자의 월이 7어, 7 이상이고, 뭐뭐 이고네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인데, 둘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엔드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먼스함수를 통해서 어, 구입 일자의 월의 조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구입 일자가 있는 C4를 선택하되 달러 C 달러 4라고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C 열에 있지만 4 앞에 있는 달러는 직접 지우셔도 되고요. F4 키를 누르셔서 달러 C 달러 4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 값이요. 먼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어, 1월부터 12월까지 구해지겠죠? 그 값이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7월, 8월, 9월, 10월에서 7월 이상인 데이터만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할인율이 5%를 초과합니까? 라고 할인율에 해당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g 4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거나 F4라는 기능키를 이용하셔서 G열만 고정합니다. 그고 나서요, 5%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5%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앤디에 대한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로 하겠습니다.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을 표준색의 노란색을 하겠습니다.라고 색깔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조건과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아니 네 번째죠. 기본 작업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라고 되어 있고요. 먼저 워크 시트 전체 셀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열 머리글 A와 행 머리글 1 위쪽에 있는 모든 셀 선택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보호에 가셔서요, 잠금을 선택 한번 하셔가지고요, 셀 잠금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H4부터 H27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이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다시 보호 탭을 클릭하시고요. 셀을 잠금과 수식을 숨기기 하라는 숨김 두 가지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것은 우리 시트탭 아, 검토 탭에 가시면. 첫 번째, 시트 보호입니다.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그 다음, 셀 서식에 대해서는 허용하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어, 시트에 대해서 추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호 모두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실습하면서 암호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 그다음에 통화 문서 보호 각각 문제 제시된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3 셀 클릭하시고요. 어, 환산은 감상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상 시간이 140 미만이면, 어, 첫 번째 140 미만이네요. 미만이면 시간만 표시하고요. 그 다음, 감상 시간이 14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 112는, 어, 2시간이고 149는 2시간 29분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어, 조건을 주겠습니다. if 만약에요.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 시간이 140보다 작습니까? 라는 조건을 줍니다. 미만입니까? 라고 되어있으니까 작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어, 화면에 표시하는 게 시간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내용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몇 시간 숫자 시간은 구할 거고 붙여서 어,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텍스트 입력하시고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라운드 업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라운드 업이란 함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업. 얘는 계산한 값을 올려서 표시하는데, 안쪽에 있는 숫자는 계산이 필요하겠죠. 감상 시간을 바로 왼쪽에 있는 2, 3을 마우스로 클릭이 되지 않으면요. 방향키, 왼쪽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2, 3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는 키보드로 직접 2,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값을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으로 나눕니다. 감상 시간을 60으로 나누고요. 뭐, 소수 이하 자릿수를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만약에 나눴을, 나눴을 때그 시간에 대해서, 어, 만약, 음, 1.59, 1.89, 1.09, 뭐, 이렇게 나왔을 때다 올려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라면 2시간이 되는 거고요. 1.8이면 2시간이 되는 거죠. 다 올리는 거예요. 이제 라운드 업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올려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라운드업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림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표. 이제 나는 시간을 구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텍스트 함수는 이제 포맷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전에 구한 숫자 시간에다가 뒤에다 텍스트 시간을 붙일 겁니다. 그럼 큰따옴표 묶어서. 조금 전에 구한 시간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신한 기호 0을 넣으시고요. 텍스트 시간이라고 넣으면 내가 구한 값 뒤에다가 시간을 붙입니다. 가로 탔고요 이게 140분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어, 시간을 60분으로 나눠, 분을 60분으로 나가, 나눠가지고 올림한 값을, 시간을 붙여서 표시할 거고요. 어, 만약에 140분 미만이 아니라면 140분 이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신표. 우리는, 음, 다시 한번 이제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 140이 넘은 데, 분에 대한 내용은, 음 먼저 시간 구하고 분 구해서 각각 연결해서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 뒤에 텍스트 시간, 분이란 텍스트를 붙이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텍스트 안에 첫 번째는 숫자가 필요하는데 숫자는 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구하시냐? 먼저 앞쪽에 있는 23에 있는 감상 시간에서 어 140분이 넘었다. 그럼 나누기 60 해서 어, 나오는 값에, 음, 140이라고, 140분이 넘었다. 140이라고 하면 한 두, 음, 여기, 2시간 20분이잖아요. 6이 10이니까. 2시간 20분이면 2시간 20분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20분이라는 값을 뺀 값을 먼저, 어, 구해주고요. 빼기. 어, 분을 빼기 해서 mod, 나머지를 구한 함수입니다. 2, 3을 심표 60분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구해지는 값을 뺀다는 거예요. 100, 예를 들어서 140에서 어 20, 음, 나누기 60을 하면 20이 남습니다. 그렇죠? 120하고 20이 남은 거를 빼주면 우리는 순수한 120분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한 값을 구한 값을 빼서 구한 값을 우선 가로를 닫을까요? 어, 텍스트 이만큼에 대한, 어, 120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텍스트 앞에서도 가로가 필요했었네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 안에 첫 번째 숫자가 구해지는데, 우린 순수하게 140분이란 전제를 했을 때요, 어, 120분, 60분으로 나눴을 때, 어, 2시간이라는, 음,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 나머지 20분을 뺀 값을 다시 한번 이제 2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누기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신표. 그럼 120분을 나누기 60을 하면 2시간이란 예제가 구해지겠죠. 그 값을 몇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0. 예, 숫자를 대신하는 0. 그다음에 시간이라고 붙여서 표시할 시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두 번째 어, 시간 다음에 분까지 표시할 거니까요. 연결해서 M% 연산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분은요 다시 한번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어, 분을 구한 다음에 텍스트 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텍스 트 입력하시고요. 앞에 사셨던 것처럼 mod 나머지를 구한 함수 감상 시간 있는 23이 클릭이 안 되시면 직접 23이라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하시면 되세요. 23 심표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신 다음 그 값을 나머지가 이제 분이 되겠죠. 그 값을 우리는 몇 분이라고 표시하는데 앞에 어, 0시간 다음에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고요 0분이라고 입력합니다. 0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예요. 텍스 안에서 0은요 그다음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어, 텍스트 가로 닫으셨고요맨 앞에 있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기 위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번째는, 음, 140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올림에서 3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숫자를 내려보시면, 얘는 2시간 29분. 그니까, 어, 149분 안에서 빼기, 149분을 60으로,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뺀 값을 어, 구하면 29분을 뺀 값은 2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붙여서 m% 연산자를 이용해서 29분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근데 조금 이해를 하면서 작성하시면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되시면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만 먼저 해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음,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거고요. 구매 일자와, 그 다음에 구분과, 그 다음에 감상 시간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겁니다.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감상 시간에 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if와 months와 average와 if 에러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는데요. if 에러는 사용한 이유는 공백이 공백일 때 해당 데이터가 없을 때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 7월, 8월, 9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months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if 함수가 필요할 거. 아니 average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조건을 구분이 평일인지 금요일인지 해당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감상일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 if 함수가 필요합니다. 커서를 i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if error 만약에 어빈 셀이라면 만약에 어, 데이터가 없는 경우,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if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비어, 값을 구했는데 에러가 발생한다면, 빈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 에러 함수를 먼저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을 우린 실제 구하는 작업을 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레이지 함수가 필요하고요. 에버레이지 함수 가로 여시고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프란 함수 가로 엽니다. 그 다음, 구분에 해당한 데이터가 평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감상일에 가서, D3부터 D18세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어, H3에 있는 구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F4키 눌러서 절대참조, 다시 한번 F4 눌러서, 네, 행, 예, 어, 행, 삼행으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F 4키 눌러서 달라 $h라는 고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h열에 있습니다라고, 어, 고정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가로 닫고요. 어, 다시 한번, 어, 두 번째 조건을 넣을 건데요. if 함수를 바로 연 상태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if 다음에다 가로 하나를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if 안에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영역을 가로로 서로 묶었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m 스 함수 가로 열고요. 그 다음 날짜가 필요합니다. 날짜는 구매 일자에 가서, 구매 일자 데이터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어, 먼삼함수를 통해서 구한 월이요. 같습니까? 위쪽에 있는 7월과 같습니까? 그럼 이 행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E, JE로 바뀌죠. F4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어, 이 행만을 고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음, 두 번째 제안 조건을 작성하셨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 먼스에 대한 조건도 가로로 묶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다음에서 가로 열고 IE셀과 아, 같습니까? 뒤에서 가로 닫고요두 가지 조건에 대한 가로 묶은 작업을 하셨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음, 감상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상 시간이 있는 데이터가 23부터 2 18셀인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에버 e r 에 대한 가로 닫고요. 네, 가로가 두번 닫혔죠. 그 다음 혹시나, 어, 평균값을 구했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비어있는 데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그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이제 배열 수식이니까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면 첫 번째 7월에 평균은 있었나 봐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7월에 금요일 데이터는 없어서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수식을 복사하면 8월, 9월에 해당한 데이터의 값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음, I10부터 I14 영역의 영화 제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라이트 함수 필요하다고 했고요. 루업 함수, V룩업 함수, H룩업 아, 함수 중에 알맞은 걸 선택하는 거네요. 모두 사용하지는 않고요.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를 볼까요? 어, 영화 제목은 영화 제목은 VOD 코드의 코드의 마지막 두 문자에 따라서 다르며 뒤에 있는 두 문자에 따라 다르며 어, P23P23부터 F24네 코드가 11, 22, 33, 44,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VOD 코드 뒤에 있는 두 문자에 가지고 찾아오겠죠. 따라 다르며, 그 다음 표 2를 참조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화 제목을 찾아오는 건데요. 대부분의 함수는, 음, 이럴 경우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무슨 함수 HLOOKUP 사용하겠죠. 근데 HLOOKUP은 찾아올 데이터가 첫 번째 행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11, 22, 33, 44가 첫 번째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예제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고요. 우리가 가져올 영화 제목이 첫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럼 HLOOKUP을 통해서 찾아올 수는 없겠죠. 이럴 때 LOOKUP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VOD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커서를 i10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음, 등호, 그다음 루겁이라는 함수를 입력해 볼까요? 루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어, 찾을 값을 물어봅니다. 찾을 값은 코드입니다. 코드는 네, VOD 코드 오른쪽에 <laughs> 두 글자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라고요. R I G H T라고 입력하시고요. VOD 코드 H10에서 컴마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라고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 값이 11이라는 값이 텍스트로 추출이 됩니다. 얘를 문, 숫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11, 22, 33 구해진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을 숫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입력하면 11, 22, 33에다가 곱해서 1을 곱하면 숫자 형식으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 해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 내가 조금 전에 어, 11, 22, 33 이런 값을 구했는데요. 그 값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B24부터 F24에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영역의 위치 B24부터 F24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요. 심표. 이제 결과 값은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신과 함께부터 시작해서 트랜스포머에 해당한 데이터 영화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 P23부터 H23에서 가족이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루거업이란 함수에 대해서 가로 닫고 얘는 브이로 어, 저기 뭐지? 절대 참조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함수 찾기 참조함수입니다.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1은 신과 함께 라는 영화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한 영화 제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최종 구매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음, 구매 일자와 VOD VOD 코드를 이용해서 어, 최종 구매일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함수는 맥스와 i f 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J10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맥스가 필요합니다. 어, 최종 구매일 구할 건데요. 맥스 가로 열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함수가 필요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그다음 왼쪽에 표 1에 가셔서 VOD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C3부터 C18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우리, 어, H1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어, VOD-11이 같다면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구매 일자. 그래서, 날짜 중에서 가장 큰 날짜, 그럼 최종, 마지막에 구매한 날짜가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날짜, 큰 값을 구하게 해서, 날짜를 넣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구매 일자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max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 계산 작업 보셨고요 네 다섯 번째 계산 작업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거서를 j 1 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삽입에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 fn,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구매 횟수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어, 포인트는 구매 횟수가 3 이상이면, 그럼 if, 만약에요, 구매 횟수가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면, den인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den, 우리는 f n 포인트에다가, 구매 횟수 곱하기, 3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 n 포인트에다가 구매 횟수 곱하기 1를 하라고 아, 2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2 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어, 커서가 J18셀에 마우스 클릭해 놓으시고 사용자 저, 어,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조금 전에 정의하셨던 fn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들어가는 안쪽의 인수는 왼쪽에 있는 구매 횟수를 선택하시고요. 어, 구매 횟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그쵸, 크죠? 곱하기 3을 해서 12가 되어 있고요. 3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곱하기 2를 해서 네,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다음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의 위쪽 그림 부분을 클릭합니다. 표 또는 범위 선택에 A2부터 G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까요?라고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고요. 기존 워크 시트에 오셔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음, I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I2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봐서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북명을 선택하시고요. 어, 왼쪽에 있는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행 레이블에 배치하시고, 오른쪽에 결제 구분은, 결제 구분 필드를 선택하시고,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면, 어, 위쪽으로 모바일 결제부터, 어, 체크카드 표시가 되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구입 가격을 표시하는데요. 구입 가격은, 어, 지금 제시된 필드 안에는 없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구입 가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행과 열은 배치하셨습니다. 그다음 값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계산이라고 있고요.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이름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구입 가격이라고 한글로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에 수식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등호가 필요하시고요. 구입 수량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구입 수량 곱하기. 그 다음, 단가를 넣으실 건데요. 단가 더블 클릭, 곱하기. 가로 열고요.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수식을 구입 가격은 구입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입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이제 구입 가격에 대한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네, 확인이나 닫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구입 가격이 갑에 들어간 걸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들어가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위쪽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구입 가격인데요. 합계 구입 가격의 필드에 대해서 어, 필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입 가격에 있는 i2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숫자를 선택하시고 천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된 구입 가격 숫자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프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두 번째 음, 매크로 문제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데이터 통합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 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도서 구입 내역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표시할 어, J2부터 L2 영역의 필드명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북명과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필드명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는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첫 번째 어, A2부터 H19, A22부터 H29 영역에 대해서 이 분명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 데이터는 음, 이북명부터 가져오는데, 회원사 구분부터 넣으셔도 되고요 이북명부터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북명과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 시작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A2부터 시작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T2부터 H19 추가. 다시 한번 아래쪽 표 2에 이 북명부터 시작한 t22부터 h27 선택하시고 추가. 두개 범위 정한 데이터의첫 번째 행과, 그 다음 왼쪽 열을 기준으로. 근데 사실 왼쪽 열은 뭐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 없지만, 어, 가져온 데이터의 음, 조건에 이북이 동일하면서, 그 다음에, 어, 내용이 동일한 데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어,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 분명과 구입 수량에 대한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에 대해서 어, 이름 동일한 데이터는 합쳐가지고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 어, 수량과 구매 구입 총액이 어,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매크로로 기록하고 있는 자,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통합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음 삽입에 양식 첫 번째에 있는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K 어 J11부터 K12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네, J 11부터 K1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연결할 매크로 이름은 도서 구입 내역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에다가 도서 구입 내역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어,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구한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도서 구입 내역을 클릭하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이북에 e 해당한 데이터 명 찾고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의 학계가 표시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이제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는 제시된 차트를 이용하셔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 2015년부터 17년까지 서울시부터 대전시에 해당한 데이터가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만 지금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 갖고요. 범위를 경기도를 포함한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경기도의 영역의 데이터만 내가 따로 엑셀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10부터 D10까지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붙여넣기 하셔서 경기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범위 데이터 추가하는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 네이블을 넣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제목이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지역별 영화 네 다시 어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별 오타가 있네요. 지역별 영화 갈 이게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로축에 어, 제목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축에 대한 제목은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글자가 이렇게 세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축제목이란 글자 대신에 연간 관객수라고 어, 세로축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입력한 차트 제목에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우리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요. 보통 효과의 색깔을 보시면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랑, 보통 효과의 파랑에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효과 파랑에 강조 1을 찾으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이 되셨고요. 세 번째,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에 대해서 예,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표시 단위에 오면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 아래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 상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내는 법내 범내 서식을 이용해서 차트 아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법내라고 있고요. 아래쪽에 법내 표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네. 어,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신 다음 어,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에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가운데를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문항의 첫 번째, 음, 포인트 지급 단추를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면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거고요. 포인트 지급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폼의 이름은 포인트 지급입니다라고 포인트 지급이라고 입력하시고.show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회원 등급 목록에 F5부터 F10 영역의 값이 설정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폼에 우리 폼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화기 누르신 다음, 포인트 지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코드 보기에 가셔서요, 현재 개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저 폼이라고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 어, 개체 이름은요, cmb, cmb, 회원 등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 연결할 데이터는 문제 보니까 F5부터 F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5부터 F10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첫 번째 프로시저, 프로시저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보다는 보통 세 번째 폼 닫는 문제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개체에 가셔서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폼을 닫고 D 4셀에 코엑스점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 알파벳 D 4에다가 같다 우리는 코엑스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할 텍스트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 글꼴이 굴림체로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서 T4셀에 입력된 글자 폰트 어, D4.점 폰트라고 입력하시고.점 그 다음 네임은 폰트 네임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굴림체라고 입력하시고, 굴림체는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4셀에 코엑스점이 입력되고, 글꼴이 굴림체로 지정하는 프로세저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개체에 가셔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준 셀을 볼까요? A5 셀이 되겠습니다. A5 셀을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가 아니라 위에 있는 표까지 선택하면 세 개입니다. 우리는 세 개의 연결된 행에다가 7행부터 입력을 해야 한다면 더하기 4가 되야만 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회원명은 어, 구한행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열에 해당한 값을 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새롭게 입력할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변수. 저는 i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i라고 입력했고요. range, 기준 셀이 a5 셀이었습니다. 연결된 행의 리전, region, current 리전은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로스 카운트 해서요. 3이라는 값이 구해졌는데 7행부터 입력하기 위해 더하기 4를 했습니다. 셀즈 I, 첫 번째 A열에다가는 TXT 회원명을 입력하실 거고요. 두 번째 e, B열에다가는 두 번째에다가는 CMB 회원 등급을 입력하실 거고요. 세 번째 C열에다가는 TXT 가입 연도를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D열입니다. 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에 추가하되, 포인트 지급에, 음, 네 번째는요, 회원 등급의 끝에 세 글자가 1등급이면 5만 원, 그렇지 않으면 2만 원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오른쪽에 어,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 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어디서 회원 등급에서 등급은 셀즈 i, 2에서 입력받은 값을 d 에서 그러니까 심표 3이라고 하시면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1등급과 같습니까라고 어, 비교할 값을 입력하시고요. 1등급이라면 셀즈 i,4 뒤에다가는 우리는 5만원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고요. 셀즈 i,4에다가는 2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맞게 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먼저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포인트 지급을 누릅니다. 그럼 폼이 나오는가? 어, 회원명은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돼요. 일미로 홍길동이라고 입력할까요? 등급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입 연도는 뭐 2017년, 2018년 뭐 이렇게 연도를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어, 입력 되고요. 1등급이니까 3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닫기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면서 여기 d 4셀의 코엑스점 글꼴이 아까 음, 굴림체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굴림체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